이번에 그거 모바일 밸그 봤어요? 나는 그거 중국이 이겼지만은 만약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겼으면 뭐 군면제가 되는 거잖아. 근데 나는 그래 군면제 뭐 그럴 수 있지 뭐. 그런데 뭔가 그게 좀 다르지 않아? 진짜 피지컬로 이렇게 해서 하는 사람들이랑 뭔가 이렇게 해서 군면제가 된다는 거랑은 좀 뭔가 좀 들어가는 고생 대비 뭐가 있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e스포츠는 그냥 올림픽 이런 거에 안 나왔으면 좋겠다. 아니 세상 어떤 스포츠가 회사 하나가 자기 멋대로 몇 주마다 규칙을 바꿔. 롤 같은 경우에는 라이엇이라든지 뭐 모바일 배그 같은 것도 뭐 텐센트가 가지고 있다며? 우리나라 게 아니라며? 그래서 중국에서 그 모바일 배그를 이번에 e스포츠로 채용한 거래요. 자기들이 잘하니까. 근데 또 e스포츠를 무조건 제가 반대하는 건 아니고 찬성하는 부분은 뭐냐면 e스포츠가 인기가 많잖아. 요즘 뭐 젊은 사람들은 뭐 일반 스포츠 누가 보냐고 사실은, 그지? 뭐 축구나 이런 거 빼고는 잘 관심이 없는데 e스포츠는 다 관심 있잖아. 그건 맞는데 과연 그게 또 이제 그 일반 사기업들이 이렇게 그 룰을 바꿀 수 있는 이런 게 과연 정당한가에 대한 거는 좀 약간 생각을 해봐야 되는 것 같거든. 몽상급 2는 뭐야? 왕자 영요 이건 뭐야? 중국판 롤이네. 그냥 롤이면 롤 하나만 하면 되지 뭐 중국판 롤을 또 이렇게 피파 온라인 4? 몽상국 2도 그냥 약간 롤 비슷한 게임이네. 아 이거 참. 만약에 아시아 게임 같은 게 아니라 올림픽에 e스포츠 도입 후에 미국이 난리쳐가지고 에이펙스나 에이펙스 레전드나 포트나이트나 콜 오브 워존 모탈 컴뱃 이런 거 올림픽 종목에 넣고 메달 다 쓸어가면은 불공평하지 않냐 이거야. 그러니까 이게 개최국이 저렇게 정해버리는 게 과연 맞냐는 거야. 나도 게임을 좋아하는 사람 입장에서 롤이나 그런 철권 같은 거나 뭐 그런 게 e스포츠로 나와서 메달 따고 하면 재밌을 것 같긴 해. 게임 입장에서. 그죠? 뭐 스타1이나 스타2 뭐 이런 거 하면 재밌을 것 같긴 한데 과연 그게 이 올림픽으로서의 어떤 그게 맞나 하는 거죠. 모바일 배그 차라리 e스포츠는 대회가 따로 생기는 게 맞다. 올림픽 아시안 게임에도 충분히 나갈 수 있다고 생각한다. 제도가 마련이 덜 됐다. 좀 e스포츠랑 스포츠를 서로 다른 종류로 묶어야 한다고 생각함. 왜 e스포츠를 스포츠에 포함시키려는지 모르겠네. 장애인 올림픽처럼 따로 이렇게 나누자는 거예요. 그런 느낌으로. 근데 나는 이제 궁금한 게 그거야. 어떤 게임을 종목으로 채택할 거냐는 거야. 어떤 게임을? 게임 회사가 또 뭐 미국 회사일 수도 있고 중국 회사일 수도 있고 뭐 그렇잖아. 그렇게 된다면 체스 같은 건 또 느낌이 다를 것 같아. 체스나 장기나 뭐 바둑 같은 거는 좀 이렇게 좀 같은 게임이지만은 룰이 일단 그렇게 어렵지 않고. 바둑을 만드는 따로 온라인 게임 회사가 있는 게 아니잖아. 그냥 보편적인 글로벌적인 그냥 룰이 정해져 있잖아. 몽상국 2 같은 거는 중국이 일부러 유리하게 뭐 이렇게 막 밸런스를 바꾼다거나 막 그럴 수 있잖아. 예를 들면 발로란트나 카스를 하는 게 좋을 듯. 카스는 좀 나쁘지 않다. 카스는 실제로 좀 괜찮을 것 같긴 한데. 근데 또 그 이제 뭐 스팀도 미국 회사다 보니까 또 이런 논란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지. 그지? 10개국 이상 동의한 게임. 그냥 마인크래프트 누가 빨리 그거 엔더 드래곤 잡나 스피드런. 야 그러면 저기 우리 드림 선수 미국에 있으니까 이기겠는데? 드림 보유국 미국에 그냥 이기는 거잖아. 갑자기 엔더 진주가 자. 아, 무슨 소리예요? 그 드림 씨는 엔더 진주 잘 운 좋게 한 건데 뭘 또. 롤은 크게 문제 안 됨. 지금도 롤 때문에 자꾸 쌈나는데 스포츠도. 다들 의견이 다른 것 같아. 그죠? 제 의견을 일단 결론을 내자면요. e스포츠가 나오는 건 좋아. 왜냐면 e스포츠 얼마나 그 큽니까? 그 시장이. 그죠? 무시할 수 없는 시장이라고. 뭐 컬링이나 뭐 약간 잘 안 보는 그런 거 있잖아. 중기도 안 해주는 것도 있단 말이야. 게임 중에. 그런 거보다 차라리 e스포츠는 우리가 좀 알잖아. 그나마. 요트도 있어? 뭐 그런 거 안 보잖아. 솔직히. 그지? 하는 사람도 적고 보는 사람도 적단 말이야. 이번에 롤러도 이번에 저분이 저렇게 은메달 안 땄으면은 저 퍼포먼스 안 보여줬으면 관심도 없을 거라고 예를 들면. 뭐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인기가 많으니까 스포츠로 채택되는 건 이해는 한다만 그런 논란에서 피해갈 수는 없을 것 같다라는 게 제 결론입니다. 완벽하게 룰이 간단하든지 그럼 괜찮을 것 같은데 또 그럼 재미없잖아. 뭐 예를 들어서 뭐 갑자기 뭐 그 e스포츠 게임이라고 막 올림픽 대회에서 이런 걸 할 수는 없잖아. 누구나 보기 쉽고 하기 편한데 재미없잖아 이런 건. 그리고 카스도 이게 대중적이고 그렇긴 한데 카스도 이 러시아랑 미국이 꽉 잡고 있어요. 유럽이랑. 그럼 그것도 불공평하잖아. 그잖아. 그거 하면은 무조건 미국이나 러시아가 다 먹을 텐데 육상은 안 그러냐? 또 그렇게 보면 그런가? 그러면 카스를 잘하는 것도 그 나라가 그냥 잘하는 거니까 그냥 그렇게 알아들으면 된다는 거예요? 육상처럼? 육상도 저기 그 뭐냐 우사인 보트 같은
그런 저쪽 사람들이 잘하니까. 그러면은 야 각 나라마다 이번에 항저우에서 했으니까 중국에서 그런 자기네들한테 유리한 게임들 e스포츠를 하고 그럼 계속 돌려먹으면서 그 금메달 먹는 거네. 그냥 그렇게 하자는 거야? 그냥 방장 사기만 하자는 거야 그냥? 이번에 미국이니까 이번에 코름 넣게 하면서 이제 한국이니까 이번에 스타원 넣게 이렇게 하자는 거야? 대회 종목을 방장이 고를 수 없게 해야 하나? 방장 사기맵이 아니고 파랑 사기맵을 하자. 내년에 프랑스 올림픽이니까 레식 어떠냐고. 재밌겠다. 레식 재밌겠다. 아 레식 e스포츠 된다고 하니까 또 재밌네. 아 이게 또 느낌이 다르네. 돼야 되겠는데? 라는 생각이. 레식 같은 게임은 특히나 버그가 많은데 올림픽에서 버그 터져봐. 광고 효과가 아니고 이게 오히려 더 이거 뭐야 이 게임 왜 이래 이거 오히려 이게 더 그렇게 될 수 있단 말이지. 유튜브 보시는 분들 지금 여러분 생각 어떻습니까? 댓글로 좀 달아주세요. 여러분들 의견이 좀 궁금해서 그래. 진짜 제 개인적으로 투기장 터져요. 가장 좋은 게 뭔지 알아? 내가 결론은 내지 않고 니들끼리 싸워서 투기장 열리게 한 다음에 댓글 많이 달리면 또 이게 그 알고리즘 잘 타거든? 그렇게 해서 싸우게 만든 다음에 나는 딱 지켜보면서 한번 싸봐라. 얘는 이렇게 하는데? 이게 제일 좋은 것 같더라고. 싸우라고 하는 건 아니고요. 농담이고 진짜 궁금해서 그래. 아무튼 이번 항저우 중국이 좀 중국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안타깝고요. 어차피 저렇게 안 해도 중국이 실력이 좋단 말이야. 꼭 저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좀 들어. 뭐 러시아도 그렇고 좀 안 그래도 잘하는데 왜 하스스톤 하자고? 야, 하스스톤 재밌겠다 야. 하스스톤 좀 괜찮은 것 같은데? 왜냐면 평등해. 중국이든 미국이든 한국이든 어디든 다 이런 거 있을 거 아니야. 하스스톤 버그 걸려서 대회 중에 경기 못한 적 있는데 2시간 동안 경기 못해서 그냥 동전 던지기로 승부 봐도 되겠냐 했는데 선수 두 명이 둘 다 동의해서 동전 던지기로 승부 봤다고? 아 구라치지 마서 구라치지 마서 구라 저거 진짜 아 어차피 운빨이니까 이게 생각이 나네요. 이 영화에서 저 악역이 동전 던지기를 해가지고 앞뒤냐고 한 다음에 저걸로 이제 사람의 목숨을 이렇게 하거든. 그러니까 갠신 가차는 2%인데 50%면 해잔데? 야 내가 50% 확률로 이길 수 있다고? 개이득인데? 콜! 이런 식이면 애니팡도 e스포츠 종목 해도 되지 않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댓글로 달아주세요. 그러니까 그 기준이란 게 무슨 어디 뭐 무슨 하나님이나 그런 부처 같은 그런 어떤 절대 신이 와가지고 딱 정해주는 게 아닌 이상 이걸 누가 재단하고 누가 할 거냐 이거죠. 오버워치는 얘기도 안 나온다고? 오버워치는 이제 더 이상 게임이라기보다는 이제 좀 온리팬 성향이 좀 강하죠. 저기 프로젝트 존보이드 누가 더 오래 사나? 그럼 이제 SBS에서 막 그 해설분들이 아 좀비가 뒤에서 오고 있어요. 아 좀비한테 둘러싸였어요. 아 지상준 선수 아 죽나요. 아 좀비가 돼버리고 말았어요. 아 4위 탈락. 아 폴가이즈. 아 폴가이즈도 재밌겠네. 야 폴가이즈 시작하면은 그냥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냥 일본 바지깔이 잡고 안 놔줄 것 같은데. 야 1등 안 해도 돼. 쟤네 잡아. 서로 이렇게 정치적으로 엮인 그 나라끼리 서로 잡고 막 죽여버리려고 쟤만 떨구자 이런 재밌을 것 같다 야. 타르코프 누가 더 많이 먹나 대회. 타르코프에서 가장 많이 먹고 탈출한 사람. 뭐 실제로 그 스트리머들 대회할 때 그렇게 하지 않나? 광성검 정식 종목 됐다고? 뭔 개소리야 또. 개소리가 아니고 뭐야? 진짜 소리였네? 펜싱 종주국인 프랑스가 광성검 펜싱을 정식 종목으로 채택. 장난치는 것도 아니고 장난인가? 이제 올림픽이 장난인가 봐. 진짠가 봐. 닿기만 해도 점수 인정이야? 보는 맛이 있겠다. 전 개인적으로 스타워즈가 아니고 스타트렉 팬으로서 조금 마음에 안 드네요. 왜 스타트렉은 올림픽 종목이 안 되고 왜 스타워즈는 되나요? 이거 스타워즈 이거 바이럴 아니야. 스타워즈가 인기가 더 많아? 그럼 멋있는 칼싸움을 작품에 넣었어야지 키키키읍. 그 고증도 안 맞고 그 참 할 말이 많은데 참을게요. 그냥 세상이 미쳤어? 애초에 말이 안 된다 모든 게. 그 말도 일리가 있습니다. 올림픽 자꾸 뇌전한다. 근데 나는 이게 꼭 완전 없는 말은 아닌 게 이 스포츠라는 게 이 시대에 따라 바뀌는 거거든 사실. 그잖아.
그래서 e스포츠도 뭐 그럴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는 하지만 더 좀 더 뭐랄까 고려를 해야 된다. 애초에 스포츠란 용어 자체도 정확히 정의가 안 됐다. 야스도 스포츠로 해라. 지금 머릿속에서 만약에 그것이 스포츠가 된다면 머릿속을 돌려보고 있어요. 나 근데 어디서 들었는데 이게 진짜는 아닌지 몰라. 근데 그 올림픽 가면은 그 숙소 선수들 숙소에다가 그 콘돔을 그렇게 막 엄청 많이 넣어준대. 그래서 막 그 완전 20살 젊을 때 그 막 그 막 파워가 넘치는 그 선수들 많잖아. 예를 들면 얼마나 그 육체적으로 막 그러겠어. 그러니까 막 거기에 막 이제 얼굴도 모르고 뭐 타지 사람이고 하니까 막 근데 뭐 그런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이게 뭐 진짜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진짠가? 그래서 일본에서 그 할 때 골판지 침대가 다 망가졌어? 그냥 골판지라서 망가진 거 아니고? 근데 부족해서 더 달라고 한다고? 진짜? 진짜? 얌전히 잠만 자면 사실 문제는 없었겠지. 그렇구나. 우리는 알지 못했지만은 그 밤에는 이미 열리고 있었네요. 그 야스 스포츠 대회가 비공식으로다가 야스 스포츠 농담입니다. 농담. 지금부터 운동 열심히 해야겠다고? 아니야. 이제 이거 하면 돼. 이거. 모바일 배그 하세요. 모바일 배그. 그러니까 왜 주제가 점점 왜 그 약간 그런 쪽으로 가냐 왜? 왜 이렇게 됐지? 아시안 게임 스포츠. 스포츠란 뭔가? 야스도 스포츠다. 아무튼 여러분들 생각이 궁금하니까 댓글로 많이 달아주세요. 네, 감사합니다. 롤 아시안 게임 4강 요약. 홈 어드밴티지 편파, 일방적인 패치 버전 선정, 일방적인 경기장 배정, 자국 리그 앞당겨서 대회 한 달 전부터 스크림 이겨야 한다 했는데 실력. 그러니까 왜 그러냐고. 저거 안 하고 졌으면 그나마 덜 추한데 저러고 지니까 더 추하잖아. 페이커는 하지도 않았어? 구경만 했어? 페이커 구경하는 선에서 끝났어? 눈빛으로 압박했어? 혹시 그 짤방입니까? 아, 이렇게 쳐다보면 당연해지지. 어떻게 이김. 나도 벌벌 떨겠다 야. 페이커님이 보고 있어. 아, 무서워. 웃지마. 잘했어. 우리나라 펜싱 마스크 너무 좋지 않니? 짐신 강해 보임. 펩시맨이 칼까지 들고 있음. 그러니까 펩시맨. 각 나라별 펜싱 마스크 보고 싶은데? 베네수엘라래. 베네수엘라, 독일, 러시아, 미국. 미국도 좀 까리하네. 브라질. 얘는 약간 느낌이 눈가 하나만 있는 그 괴물 뭐죠? 사이클롭스 같네. 사이클롭스. 알제리. 일본. 일본 아까 그거 아니었어요? 이게 더 이쁘네. 튀니지. 튀니지가 좀 많이 무섭네. 이거 고개를 돌리고 있으니까 약간 닌자 그 같은 그런 느낌이야. 프랑스. 프랑스는 그냥 신호등 같고. 끝이네. 재밌네요. 난 근데 우리나라 사람이라서 그런지 몰라도 우리나라 게 제일 멋있네. 그죠?